김구 일당은 혁명 동지들을 공산당 혹은 적의 첩자로 몰아 중국 국경 당국에 밀고 가곤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수많은 혁명 동지들을 암살하는가 하면 사사롭게 계파를 이뤄 온갖 죄악과 반혁명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이광재, 한국혁명진영 내부의 분규와 난맥상에 관한 보고 및 건의 중에서 아버지는 김구가 테러리스트라고 싫어하셨습니다. 독립운동가 조봉암의 딸 조우정의 증언, 나를 테러의 괴수라 하였으니 이것은 나 자신이 부정치 않는다. 1946년 7월 7일 김구 동포에게 고하는 성명 발표. 김구는 테러리스트와 암살 문제에 정통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1986년판 상권 161페이지. 해방 후 이승만의 테러단체는 3회, 김구의 테러단체는 백이사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백이사 부사령 박경구. 안녕하세요. 닥터 J 장의사입니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김구라는 인물이 얼마나 신격화된 인물인지 그 실체를, 진짜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구가 왜 현대적 관점의 테러리스트인지, 그가 항일 테러 활동만을 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반대파거나 하면 가차없이 죽였던 그 역사적 사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김구에게 매도당한 독립운동가 김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100% 확실하게 김구가 직접 죽인 한인 독립운동가로 김구가 백범일지에서도 직접 처단했음을 언급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백범일지에는 김구가 말하길 이동희, 김립, 한영권 등의 일명 상해파 공산당 계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가 준 자금을 횡령했다. 김립은 공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의 땅을 샀으며 광동 여자를 첩으로 두고 향락과 유흥에 그 공금을 사용했다. 이렇게 일단 적시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일단 김립이 공금을 빼돌려 땅을 사고 광동 여자를 뭐 첩으로 두고 향락을 일삼았다는 주장은 김구가 주장하는 거고 당연히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오로지 백범일지의 주장입니다. 백범일지는 그를 파렴치한 횡령범에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인물로 매도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있죠. 실제로 김영삼 정권부터는 사회주의 계열 공산당 독립운동가에게도 건국 훈장이 수여되고 있지만 김립은 이 김구의 매도 때문에 틀림없는 독립운동가이지만 아직도 선정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상해파 공산당의 보스인 이동희가 당시 소비에트 측에 보낸 혁명지원금의 사용내역 보고서라는 공식 자료를 보면 어떻게 수령을 누가 얼마를 했는지 전부 나와있고 사용내역 역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김립이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면 이런 보고서의 내역과 수령 금액 등이 자세히 보고될 리도 없고, 당장 김립이 횡령범이면 이동이나 한영권 같은 상해파 공산당 지휘부부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김구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왜냐? 이건 본질적으로 돈 문제거든요. 상해파 공산당 보스인 이동희는 김립이 죽은 다음에도 그를 애도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전문 보고가 남아있으며, 훗날 소련의 코민테른 국제 공산당 문서 보관소에서 자료가 발견되었지만 당시의 모스크바 지원금은 임시정부가 아니라 모두 상하이파 공산당에 지급된 것이라 기록되어 있고, 당시의 책임자 극동공화국 외무대신 얀손의 기록도 자금의 수령자는 상하이파 공산당이라 적시했습니다. 즉 김구는 당시 러시아의 코민테른 국제공산당이 지급한 돈을 임시정부의 공금이라며 잊지도 않은 땅이나 첩까지 들먹이며 상해파 공산당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김립을 죽인 것입니다. 아주 악랄한 테러로 김립은 총에 맞아 죽었고, 김구는 백범일지에 공금 횡령범 김립은 오면직, 우종균 등 청년들에게 총살을 당하니 사람들이 통쾌하게 생각하였다. 이렇게 기록했죠. 오면직은 김구의 지시로 김립을 암살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솔직히 돈 때문에 재판이나 신문도 없이 그냥 사람 하나 죽인 사건입니다. 자, 여담으로 일본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왔을 때 김구와 임시정부 인사들은 피신했지만 안중근의 가족들을 피신시키지 못했는데, 이때 안중근의 아들 안준생은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일본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자 이토 히로부미의 유가족에게 사과하는가 하면 친일적 행보를 보이는데,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안준생을 비난하며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민족 반역자로 변절한 안준생을 체포하여 교수형에 처하라고 중국 관원에게 부탁했으나 그들이 실행치 않았다.
여러분, 안준생이 아버지의 죽음 후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죠. 그러나 정작 지들이 같이 탈출한 것도 아니고 챙겨준 것도 아닌데 비참하게 살던 안준생이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들이 만들어 놓고 그가 그런 행보를 보이자 다른 것도 아니고 관원, 즉 경찰에게 안준생을 죽이라고 부탁하고 그걸 떡하니 지 회고록에 기록해놨어요. 세상에 경찰에게 청부살인을 요청하는 인간은 진짜 김구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앞 영상과 인트로에서 말했던 독립운동가 이광재의 고발이 절대 무고가 아니라고 전 확신합니다. 그가 중국 당국에 반대파를 공산당이라고 밀고 하거나 암살했다는 게 절대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김구는 일단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반대 세력이면 절대 가만 안 두거든요. 그 BJ 황이 그렇게 좋아하는 태백강로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인 박은식 부자도 임시정부의 방향에 대해 김구와 뜻을 달리했다가 부자가 나란히 구타당했다는 일화도 유명하죠. 치아포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밖에도 자신의 가장 가까운 인사였던 오른팔격인 안공근에 대한 암살 의혹도 받고 있으며 결정적으로는 해방 이후 행적을 봐야 하는데 먼저 송진우 암살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역사 강사들이 대부분 무슨 한민당이 친일지주 자본정당이고 김구가 이들을 싫어했다고 하지만 정작 김구는 이들에게서 정치 자금을 받았고 이는 한국 임시정부의 넘버2격인 조소왕도 인정하는 부분이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분류되는 조선일보 사장 방응모를 자신의 한독당에 끌어들이기도 했죠. 앞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그가 살았던 대지 1700평 건물 260평이 넘는 경교장도 대표적 친일재벌 최창학이 김구에게 줬고 대표적 친일 문학인인 이광수를 후원하기도 했고요. 사실은 김구가 친일파 엄청 좋아해요. 송진우가 암살당했을 때 미군정의 책임자 하지 장군과 경찰의 책임자인 장택상, 조병옥은 송진우 암살의 배후로 김구를 지목했습니다. 그쪽 역사 강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브루스 커밍스가 한국전쟁의 기원에서 뭐라고 썼냐면 김구는 귀국한 지 얼마 안 되어 하지의 신임을 받는 고문 송진우의 암살을 조종했다. 사실 김구는 송진우 암살 이전 강제적으로 미 군정으로부터 주권을 이양받는 쿠데타를 시도한 적이 있으며 하지가 분노해 직접 김구를 불러 한 번만 더 이딴 짓을 하면 널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자 김구는 격분하여 그 자리에서 죽겠다고 난동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송진우는 사료상 원래 임정봉대론자였고 여운형이 조선인민공화국에 참여하라고 했을 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임시정부 인사들이 귀국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을 정도였죠. 그러나 송진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임정이 정권을 이양받는 그림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미 군정에게 협력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송진우는 신탁통치 찬성 반대의 문제에 대해 임정과 미군정의 충돌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 정권의 책임자인 미군정의 보스 그리고 실제 수사를 담당한 경찰의 책임자 두 사람이 수사 중 김구를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거죠. 여운형의 죽음 같은 경우는 사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여운형을 암살해야 할 동기나 이유가 많기 때문에 정확히 누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여운형의 외조카 박찬기는 김구를 배우로 지목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게 김구는 누가 죽었을 때 수도 없이 그 배우로 지목되거나 직접적인 명령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미군정은 저 위에 브루스 커밍스 같은 경우는 미군정의 문서나 당시 하지의 입장을 그대로 적시하는데 당시의 미국은 브루스 커밍스가 써놓은 대로 김구를 테러와 암살의 달인으로 내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김구가 정치판에서 쫄딱 망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장덕수 암살 사건이죠. 이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암살한 장본인인 배우 김석황은 한국 독립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으며 임시정부 소속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재판에서 증언하기를 김구씨가 나에게 내가 장덕수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령은 김구씨가 1947년 9월 상순경 댁에서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김구씨와 본인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민당의 보스격인 장덕수의 암살은 김구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었고 김구의 정치적 생명이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김구는 굴욕적으로 재판정에까지 서야 했으며 물론 끝까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입을 닫았죠. 그러나 김구파에서 장덕수를 죽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김구의 오른팔격이었던 인물들에게서 직접적인 증언이 나왔기에 한민당은 원래 김구의 한독당과 합당을 논의하던 사이였으나 둘은 원수지간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김구가 북으로 가게 되는 것도 이 사건 때문입니다. 김구는 유일하게 돈과 조직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한민당인데 장덕수는 김구의 한독당과의 연대를 내내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장덕수를 암살함으로 김구는 핀치에 몰리게 됩니다. 여러분 김구라는 사람의 인생은 물론 독립운동사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노력한 바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철저하게 임시정부라는 조직과 그 임정의 법통론에 매달리며 끝없이 남을 의심하고 세력과 돈이 나누어지는 것을 막고자 반대파를 제거해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그의 인망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아주 간단히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임시정부에서 내내 함께해온 김구의 양 날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광복군과 임시정부 인사들이죠. 자, 볼까요? 그 광복군의 사령관과 참모장, 지청청과 이범석은 아예 귀국 후 김구를 버리고 이승만 밑으로 들어가죠. 김원봉 역시 바로 탈퇴를 하고요. 김구의 비서였던 장준하 역시도 김구를 떠나고 이승만의 단정을 지지합니다. 그 유명한 김규신 역시도 김구와 함께하지 않고 단독 노선을 걸었고 그 임시정부 외무부 차장 신익희도 김구를 떠나 이승만의 단정론에 찬성하며 김구의 남북협상론을 반대하고 재원국회에 참여합니다. 1947년 말 김구를 따르는 임시정부 측 인사는 거의 없어요. 그나마 있던 조소왕이 정계 은퇴를 했고 임시정부 원로 이시영마저도 단정으로 이승만파에 붙고 초대 부통령을 하죠. 왜냐? 김구가 한 짓을 알고 있고 그가 하려는 남북협상 역시 아무런 의미 없는 그가 장덕수를 암살함으로써 핀치에 몰려서 하는 행동임을 알고 있거든요. 제 앞 김구 영상 두 개를 보시면 김구가 원래는 단정에 찬성을 하다가 갑자기 왜 입장을 바꾸는지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임시정부만 봐도 우리는 김구라는 사람의 인간성을 알 수가 있죠. 1947년 말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미 김구를 떠난 후입니다. 그 김구는 임시정부를 사실상 내내 이끌어온 사람인데 말이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승만에게 붙어요. 그의 인생을 보면 그는 항일 테러를 한 것만 가지고 테러리스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테러리스트입니다. 독립운동가 이광재가 그의 횡령과 한인 암살을 비판한 문서는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그의 죽음이 그가 한평생 해왔던 암살로 끝난 것은 그야말로 인과응보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김구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화가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에 대해 안 좋은 말 한마디만 해도 바로 친일파로 몰리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는 아름답거나 달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평가나 해석을 하기 앞서 우리는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들은 불편한 진실을 보면 눈을 감고 귀를 막습니다. 미쳐있던 세상에서 우리의 영웅만은 미쳐있지 않기를 바라죠. 그것은 이미 역사가 아닙니다. 일종의 종교라 할 수 있죠. 그 종교 안에서 신이 된 남자가 바로 김구입니다. 김좌진이 돈 안 낸다고 같은 한인을 죽인 빈주 사건을 말한다 하여 김좌진이 독립운동에 힘쓴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간디가 보어전쟁에서 1000명이 넘는 인도 의용대를 만들어 영국 군복을 입고 영국을 위해 참전했다고 그의 평가가 매국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김구를 비판하면 현실적 매국노가 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신모 사이비 역사 강사에 자국의 독립운동가를 비하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라는 말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동북공정으로 역사 왜곡을 하는 중국의 학자나 불리한 사실을 포장하거나 덮는 일본의 학자를 비판할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좋은 건 말하고 나쁜 건 말 안 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비판하는 그 사람들과 그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평가는 후대와 그 시대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진실을 자국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말하지 않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최소한 닥터제 특강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역TV 시청자분들만이라도 언제나 진실을 쫓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국 대사 존 무초의 김구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인간사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주중 한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낸 김구는 6월 26일 오후 12시 20분 한국군 장교가 미제 권총으로 쏜 네 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는데 애국자로서 그의 명성은 무명의 일본인을 제거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부분적으로 획득된 것이었다. 존 무초.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것보다
짐구의 인생을 잘 설명한 문장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